정말이요. 팬샵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비어파크 한번 해보고. 오, 어때요? 팬샵 와보니까? 이쁜 옷들이 제일 많은데. 어떤 게 제일 이쁜가요? 유니폼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거요? 네. 뭐 앞에 번호 있는 것도 이쁘고. 오. 저희 마크가 이쁜 것 같아요. 저희 전신이 데오라이즈랑 합쳐져가지고. 색깔도 살짝 아이파크 시절에는 잘 없었잖아요, 파란색이. 아, 그렇죠. 근데 데우로얄즈 전통 컬러가 블루니까 좀 그것도 색다르고 좀 이쁜 것 같아요. 뭐야? 또요? 이제 성윤이. 나는 많이 했어. 성윤이. 나는 많이 했어. 나는 많이 했어. 이거, 이거 번호가 이쁘다 했어. 나 이 카라가 예뻐. 살짝 이 고급지잖아. 맞죠? 살짝 금빛. 우승했을 때 살짝 그 영광을 살려서. 오늘 어떤 걸 중점적으로 파실 예정이신가요? 아무래도 유니폼을 많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쪽이 권력? 그 경력직이시거든요. 나 그때 내가 그거 찍었잖아. 신기록. 아, 알죠? 네. 어,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가 다 팔아. 난 비어파크에서 많이 팔았어. 비어파크? 어, 한 번 했을 때. 맥주는 안 할 거라서 이거. 오늘 알바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인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인회 같고. 이거 물어보시고. 형님 누구 하실 거예요? 누구 하시고 싶어요? 로고가 좀 큰 거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이거요? 되게 잘 나온 거 같지 않아요? 디지가 되게 이쁜 거 같은데. 유니폼하고 이거 제일 이쁜 거 같아요. 제가 사고 싶네요. 부산의 파크 레트로 옷 그거 입으셨던데. 그 사진 안 봤나? 네, 봤어요. 완전 멋있던데. 그 댓글 봐봐라. 댓글 반응이 되게 핫하던데요. 오자마자 이렇게 러시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어떠셨어요? 딱 좋아하는 상황이었죠, 본인이. 해야죠. 아, 네? 오, 유니폼도 오늘 레트로 유니폼도. 그러니까 예쁜 거 밖에서 입고 다니고. 오케이. 아 진짜요? 네.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저번에 지나도록 끼다가 이제 나간 우리 경기 선수 어떻게 보신 건가요? 오랜만에 뛰었다니 지가. 사실 힘들어서 지나가는 것도 있는데. 긴장해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몸에 힘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후반전에는 그래도 좀 튀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미 무리를 한 상태. 선수관님, 그 지난 경기 임민영 선수 골 있잖아요. 중계하시는 분들이 약간 유소년들이 배워야 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까? 아, 아주 좋은 슛이었죠. 그렇게 갖다 대기가 어렵죠. 근데 잘 나온 거죠. 커피 샀나요? 아, 민혁이 샀죠. 여기도 커피 샀어요. 수단 그대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만에 뵀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처음인데. 오늘 어때요? 이렇게 세컨으로 오늘
보러 왔는데 계속 준비돼 있어 준비하고 있었고요. 선생님들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경륜지는 아니에요. 잘 준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민이 형 오늘 비어파크 하는데 거기 가야죠. 네. 상민이 형. 네. 상민이 형이 오늘 매출 좀 올려준다고 하던데. 진짜요? 영업 잘 하시려나? 제가 매출 좀 올리라고 했죠. 형 홍경기에 1위 찍으라고 매출. 고삼 선수. 요새요? 선수도 오늘 같이 하나요 밖에서? 네. 같이 맥주 팔아야지 요새. 고개 확 돌리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몇 시에 오면 오냐? 6시 40분이요. 부상은 괜찮으세요? 네, 아니요.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언제 돌아오세요? 다음 주부터 운동하지 않을까요? 오늘 몇 잔째 따르고 계시나요? 오늘 완판 예정. 하나 먼저 드릴게요. 진짜 이거 최고 매출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부적 최고 매출. 너무 힘든데요? 잘 따랐죠? 항상 깔끔하게 팬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재건 감독님도 오셨는데 네. 얘기도 좀 나누셨나요? 아니요, 오늘 얼굴을 못 뵀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 예전에 봤었는데 지금 인사 드렸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인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 처음 좋아했던 선수가 전재건 선수. 96년도에 처음 좋아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좋아했는데 전재건 선수. 어렸을 때 축구 잘 몰랐는데 그냥 빨라가지고 진짜 가르치고 좋아했는데 저 좋아하다 보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좋아했어요. 아 그러게요. 오늘 흘린 땀만큼 결과가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랜만에 부산에 이렇게 오셨는데 구덕에는 몇 년 만에 오신 건가요? 좀 뭐 매주 경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들리기는 하는데 뭐 이곳이 제가 결혼식 때 이 구덕 운동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팀 두 번째 대회도 여기서 했고 뭐 굉장히 뜻깊은 곳이고 여기에서 좋은 기운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아웃패터가 꼭 승리해서 좋은 경기 보여주시고 일부러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성기 때 그렇게 빠르셨다고 팬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기억을 해주고 계신데 이제 지금도 이제 아직 좀 많이 빠르신가요? 뭐 지금은 뭐 그렇게 달리기를 많이 할 일이 없고 뭐 지금은 한양대학교에서 선수들을 키우고 육성하고 있으니까 뭐 키우고 육성하고 있는 중에 저보다 더 빠르고 좋은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그 여기서 화보 촬영하시면서 김주성 선수랑 하석수 선수랑 되게 오랜만에 뵀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뭐 가끔씩 뭐 만나고 소통을 가끔씩 하는데 또 그 유니폼 45주년 기념을 계기로 또 만나가지고 유니폼 화보도 찍고 얘기도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했고 또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자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새침하게 거부하는 거죠? 카메라 울렁쳐. 저 공항 올 거 같아요. 오늘 35도예요, 알아요? 이거 안 더운 거 같은데. 더위 안 타요? 더위 엄청 많이 타요. 약간 그 있잖아요, 럭키 비키니. 이 정도면 안 덥다. 이 정도면 괜찮다. 민혁이 온다. 민혁이 온다. 정연기의 골의 주인공. 공이 맞았을 때 들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딱 원하는 대로. 제 기준에 엄청 쉽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이전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공격으로 뛰었잖아요. 네, 너무 많은 포지션을 뛰는 거 아니에요? 시켜주시는 대로 해야죠.
자연스럽게 도망가시네요. 아, 몰랐어요. 아이, 겪는 줄로 다 봤는데. 미드필더 아니에요? 아니요. 겪는 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드필더인데? 힘들게 찍으시는데 좀 맞죠? 너무 할까요? 진짜 어려워. 근데 되게 엄청 쉬워, 엄청 쉬웠는데. 아, 그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 배워야 돼. 같이 운동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제국사. 근데 전재 선수도 슈팅 좋잖아요. 아, 지훈이 기가 막히죠. 세리머니 또 가려하면 나갑니다. 전 한 번씩 얻어 걸리는 거. 민혁이는 공격 볼 때마다 골로 쳐. 오늘 컨디션 어떤가요? 늘 똑같습니다. 자신 있다는 소린가요? 아, 그럼요. 역시 프로다. 컨디션 관리를 너무 잘하시네요. 아, 네, 항상 자신감 있어야죠. 얼굴이 아주 새까맣게 탔어요. 아니, 감독님 살이 좀 빠지신 거 아니에요? 확 날씬해지신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죠? 아닙니다. 전혀. 네, 팀의 연패를 끊고 또 무실점으로 또 그리고 경기 그동안 많이 나가지 않았던 선수 몇몇 선수가 또 선발로 나갔고 또 전술의 변화도 있었는데 뭐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성점 3점을 가져온 것에 의미를 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뭐 공수 양면적으로 좀 뭐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을 오늘 또 홈 경기를 통해서 또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오늘도 외국인 선수들의 또 카운터택이라든지 또 세트피스가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거기에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홈 경기인 만큼 저희들이 높은 점유율로 또 공격적인 축구로 오늘 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선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격적인 축구. 김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카운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쉽게 끌려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뭐 공격을 하기 위한 점유를 하겠다는 것이지 소유를 하겠다는 것이지 뭐 공격 일변도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건 아니고 높은 점유율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오히려 저희들이 좀 끌어내야 돼. 코치님 오늘 뭔가 다 조금씩 빠르게 차가 안 막혔어요. 아 원래 이쪽에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인데 네. 조금 강력하게 준비를 해서 왔는데 아 유경열 선생이 네. 이거 내가 부산 토박인데 내 말 안 믿네. 아, 막힌다니까 오늘. 아, 그러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아, 좋다. 아, 이거 나 저 찍어. 얘들 찍어줘. 이 투샷 잡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요. 처음 투샷이.
앞으로 있는 통합축구 대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들 아시잖아요. 적고 있는 팀이잖아요. 예, 무조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항상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스페셜 게임 기념으로 그날부터 승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민주노 푸스타로 그리고 스포츠 타월이 준비! 출발! 홈에서는 처음 경기인데 우리 경기는 괜찮은데 좀 아쉽죠? 이런 날 이겨야 되는데 네. 이기지 못한 게 제일 아쉽고 그 말 할 말이 없습니다.